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각 지역구 주요 정당 후보자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후보자들의 공약과 비전 잘 들어보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는 데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주 오픈 스튜디오에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지역구의 선거구인 더불어민주당 허필홍 후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기호 1번 허필홍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홍천군의원 두 번, 또 홍천군의장, 홍천군수 두 번을 역임하며 지역을 잘 아는 현장 전문가로 성장해 왔습니다. 주민은 섬기고 지역은 살리겠습니다. 홍천행성 영월평창 주민 여러분, 기호 1번 허필홍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힘있게 이제 인사를 하셨네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도 좀 카메라 보시고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간단히 출마 예변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저희 홍천행성 영월평창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들은 경기 침체로 빈 점포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은 또 어떻습니까? 농자재값, 비료값, 사료값 인상에 농산물값은 불안정하고 또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한숨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군의원과 군수의 경험으로 지역의 실정과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 속에 경기 침체와 인구 소멸 위기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좌절하고 한숨 짓는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새로운 희망과 발전과 행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일 잘할 자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좀 대담을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자, 허필홍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 어떤 점에서 좀 중요하다고 보실까요? 제가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하고 나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잠을 설칠 때도 있을 정도로요. 이번 선거는 저에게 아주 두 가지의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경기 침체와 지역 소멸을 막느냐 못 막느냐라는 기로에 서 있고 또 지역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절박한 선거이기도 합니다. 네. 또 중앙에서는 무책임, 무원칙의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아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전 분야에 있어서 뒷걸음질 치고 있고 아마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입을 틀어막는 독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아래서부터 단계를 밟아온 지역 전문가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허필홍 후보만의 좀 강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인사발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30대 초반부터 홍천 지역에서 본격적인 봉사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주변의 권유로 기초의원에 출마한 것을 계기로 지방 정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군의원 두 번과 또 군수 두 번을 통해서 지역의 어려운 사정과 주민의 애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점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지역 전문가로 성장을 했고 지역을 꿋꿋이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국회에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겸손과 열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신념 속에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주민은 섬기고 지역은 살리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
홍천 말씀하셨듯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네. 홍천 군 의회 의원 그리고 홍천 군수까지 역임을 하셨는데 사실 지역이 홍천에만 좀 국한이 돼 있어요. 이건 예, 예. 국회 입성에 대한 좀 리스크는 없을까요? 저는 그 오히려 네. 저희 지역구가 뭐 홍천뿐 아니라 행성, 영월, 평창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 공통점이 모두 군 지역인데다가 네, 그렇죠. 또 농업을 기반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도 비슷한 여건이고요. 네. 그래서 네 개 지역구 군 지역의 공통 사항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주민을 대신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보면 오히려 지역 사정에 밝은 게 저의 가장 커다란 네.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문제를 뺀 국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지역의 어려움을 국정에 반영하고 해결해 나가는 점이 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의원 중에서도 기초단체장 출신들이 많이 계시고 대부분 잘 하고 계십니다. 특히 저희 같은 지역도 넓고 한 농촌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을 잘 하려면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기초단체장 출신들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좋은 얘기도 좀 해볼게요. 자, 기초의원 그리고 군수 재직하시면서 그중에 좀 손꼽힐 만한 업적 이런 게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좀 말씀드리기가 예. 예. 제가 군의원 할 때는 네. 가장 기억나는 부분이 집행부 군에서 좀 사전 검토가 부족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홍천군의회 최초로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을 하고 철저히 조사를 해서 예산 수억 수십억을 절감한 사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군수 재직 시에는 전국 군지역 예산 증가율 1위를 두 번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네. 각 지역에서는 예산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강원도와 또 중앙부처 국회를 발로 뛰어다니면서 이룬 성과고요. 그리고 탄탄한 재정 상태를 만들어서 홍천 군에 있던 빚을 많지는 않았지만 네. 다 갚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춘천시와 공동으로 화장장을 건립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화장장을 건립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자치단체 간 협력 사업에 모범을 네. 보였다고 해서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사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강원도 최초로 작은 영화관을 네. 이제 홍천군에 이제 만들었고요. 행성, 영월, 평창 저희 지역구 전체에 작은 영화관이 운영되고 있고 강원도 전체로 확산이 돼서 지금 10개가 넘는 작은 영화관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잠깐 궁금해지는 게 네. 기초의원과 또 군수를 사실 이게 입장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군수가 됐을 때 약간 좀 어떠셨어요? 계속 적응이, 예. 예, 그 집행부를 견제하는 예. 이제 그 역할만 하다가 네. 오히려 사업을 집행하고 추진하는 네. 그런 입장이 되니까 상당히 다르긴 했는데 제가 1년 전에 군수 출마를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네. 네. 마음적으로 제가 군수가 되면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야지라는 이제 생각들을 쭉 해왔었기 때문에 네. 크게 좀 다르지는 않았다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또 어려운 질문 드려야 되는데 도내 공영선거구 중 한 곳인 이제 이곳인데 홍천, 행성, 영월, 평창 네 개의 지역이 네. 선거구인데 거대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이제 선거에 나온 것도 사실 네.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땅부자가 된 느낌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제가 이제 국회의원 역할에 대해서도 부담이 상당히 큰 것이 사실이지만 네. 선거 준비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선거구가 서울의 9배 그리고 충청북도의 73% 정도 차지하는 네. 정말 최대 공룡 선거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선거운동을 하려면 많게는 하루에 300km
그 이상도 이제 네. 다녀야 되고요. 그렇지만 저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홍천군이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군수를 두 번 역임하고 활동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선거구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경험도 있고 그리고 저의 열정과 의지로 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행성 용월 평창 주민들께는 얼굴이 알려지지 않아서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예.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는 또 생소했던 지역의 주민들께서도 반갑게 알아봐 주시고 해서 너무 힘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또 저희 트레이드 마크 질문 좀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유상범 후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제가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운 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중앙 정치는 좀 중앙에서 좀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선거구처럼 아주 넓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선거구에서는 지역 주민분들과의 어떤 소통 그리고 지역 주민을 또 존중하는 부분 또 지역 주민분들의 어려움과 갈증을 풀어주고 지역 현안을 집중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공약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좀 들어볼 시간인데요. 자, 허필원 후보의 주요 공약 설명해 주시죠. 예, 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주거, 의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는 활기찬 노후를 마련해 드려야 되고요. 또 미래 세대에는 희망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 주민들께 분야별로 기본소득을 지급을 해서 청년 또 미래 세대에게는 희망을 그리고 어르신들께는 노후 빈곤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도록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을 1,000억 원 정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LPG 배관망을 구축해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어르신들과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시내버스 무료 공용제 실시를 검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다양한 일들을 좀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이 공약들이 왜 중요할까요? 제 공약은 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가 10위권의 경제 강국이지만 네. 소득이 양극화가 계속 심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과 수도권과의 생활 격차도 점차 너무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계속해서 방치하고 만다면 대한민국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 전체적인 출생아 수를 보더라도 예.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 평창 지역의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로 떨어졌고요. 네. 89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네. 지역 위기, 지역 소멸이 현실화가 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어려운 위기에 처해져 있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기초위원회에서 지자체 단체장 선거까지 이제 모두 6번의 선거를 경험하셨는데 당선도 하셨지만 낙선의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네. 예, 이번 선거 필승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 여러 번 선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배운 것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파악하고 해결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께 더 낮게 다가가서 눈높이를 맞추고 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경기 침체와 인구 소멸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또 겸손과 열정의 마음으로 주민들께 더 많이 그리고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뛰고 또 열심히 뛰겠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길이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자, 요즘에 이제 소통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지금 지역 주민들과 소통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두 번 홍천군수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네. 지역 주민들과의 격이 없는 이제 소통이었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이 부담 없이 어려운 말씀이라도 하실 수 있는 편안함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지역 사무실에 상주 직원을 두고 민원실을 운영해서 언제든지 주민분들이 가까이서 말씀을 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음 아픈 말씀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소통 창구인 쓴소리 위원회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양하게 좀 소통에 대한 방안을 좀 구상하고 계시는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22대 국회 만약에 입성을 하시게 된다면 좀 어떤 국회의원이 되실 생각이세요? 네, 저는 그 국회 입성하면 농림축산식품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들어갈까 합니다. 일단 저희 지역은 농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산림지역도 또 많이 있고요. 네, 그렇죠. 산지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업, 축산, 산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을 증대하고 또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예산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사시는 우리 지역 주민분들도 대도시처럼 문화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요.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대한민국 최고의 워라벨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잠깐 제가 또 한 가지 좀 준비 안 된 질문이지만 한 가지 좀 드리면은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고 뭐 지역에서만 이렇게 계셨는데 저기 국회에 가시면 좀 중앙 정치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방안이 좀 있으실까요? 네, 중앙 정치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중앙에 지금 그 윤석열 정권이 우리 국민들을 좀 더 존중하고 또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의 틀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쪽의 노력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저희 지역을 보면 네. 너무 절박한 심정이기 때문에 네. 지역 주민분들의 삶을 개선시켜 나가는 부분도 더 중요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끝으로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홍천행성 영월평창 주민 여러분, 기호 1번 저 허피롱은 두 번의 군수를 역임하면서 주민과 약자의 편에서 일해왔습니다. 중앙정치도 중요하지만 경기 침체와 지역 소멸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시급하고 절박한 시점입니다. 주민들을 존중하고 또 저의 열정을 바탕으로 제가 어려움을 이겨내겠습니다. 지역에 살면서 또 주민의 곁에서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역 밀착형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기호 1번 저 허피롱은 주민을 섬기고 지역을 살리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헬로이시토크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